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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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사검탐사 오디입니다. 자, 인근 가까운 하천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사금지가 아니고 일반 내천입니다. 개척탐사고요. 좀 돌출된 암이 있어서 내려가 봤거든요. 역시 예상대로 기바람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데 저기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내려가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엄청 됩니다. 한 여름에는 여기가 갈대가 자욱했거든요. 가득해서 내려가 볼 엄두를 못 냈는데, 자, 가을이라고 좀 됐나봐요, 동네 분들이. 그랬더니 훨씬 잘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바랍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우와, 기똥차다. 우와, 끝내준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끝내준다. 우우. 몇 군데만 해볼게요. 와, 진짜 재밌겠다, 이게. 보시겠어요, 이런데? 이런데. 우와. 이런데 터색산인데, 지금. 이런데 지금 골짜기 같거든요, 여기. 우와. 여기, 이런데 있을 줄이야. 아, 계속 간판사만 나오네요. 우와, 멋지다, 멋지다. 자, 일단, 앞에만 살짝 한번 해볼게요. 크랩 사이에 있는 토사만 일단 먹어봤습니다. 금이 들어가서 무거운 건지. 자, 그만. 오, 대박, 대박, 대박. 이야, 터졌어. 여기 내구방지야, 이제. 내구방지야, 이게. 나왔어, 나왔어. 대박이야, 대박. 보여드릴게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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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거 큰 거예요, 큰 거. 개탄이 좀 큰 거예요, 이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다는 얘기야. 우와우! 석션 안 했거든요? 석션까지 마무리 해볼게요. 석션 안 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못이 계속 나와요. 계속. 자리 공략은 잘한 것 같고요. 와. 남원보다 낫네. 지퍼초가 지퍼초가 나오고 나올 거 다 나오네요. 이제 나올 거 뭐 남았다? 이제 금만 남았어요. 사금만. 납도 나오고 못조가 지퍼초가 다 나오네. 좋았어요. 생육수도 나오고. 우와,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씨,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또 나왔어,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여기 보이시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대박. 나만 놀 거야. 우와. 그러니까 개탐이 이 맛이란 말이야. 저희 혼자 해 먹을 수 있잖아. 무거운 게 죄다 걸린 거예요, 그 자리에. 자, 보세요. 여기 석류석. 여기 석류석. 석류석 보이죠? 그 무거운 쇠조각들, 못, 여기 지퍼조각들. 여기. 하여튼 자리는 잘 잡은 거예요. 석류석 갖고 가야겠다. 얘 이쁜데? 이렇게 했을 거야. 이거 끝내지 말고. 자, 계속 해볼게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자, 이렇게 물길 반대쪽에 움푹 패인 곳. 자, 이곳을, 이곳 토사를 다 걷어내서 패닝 해보려고 합니다. 자리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정말 바닥 암 색깔이 끝내줍니다. 꼭 이런 데서 소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꼭 바닥 암이 어떤 색깔이냐, 어디랑 비슷하냐. 장수랑 비슷합니다, 장수. 바닥이, 바닥 암 색깔이 장수랑 비슷해요. 멋진 곳이다.
수로 저 위쪽 괜찮아 보이네요. 수로가 위쪽에 도가지가 갑자기 넓어지는지요. 그 얘기 뭐냐면 수로 좁으면 물살이 세잖아요. 세다 세게 내려오다가 물살이 확 죽으면 무거운 것도 쫙 가라앉죠. 못 밀어나는 거. 그 지점에 저 위 지점 한번 가봐야겠다. 안 나오라고. 이제 또 나왔어. 세포 나왔어. 재밌는데 여기. 금방 저기 팠던 마지막 포상이요. 마지막 포상인데 오늘 지금 현재 탐사시간 30분. 오늘 요거하고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탐사한 거 잠깐 조금 보고 갑시다. 요거 하고 여기는 날 잡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깨끗했었나? 위에는 접시가 무거워요. 무거워. 아까 처음 했던 것보다 무거워요. 금 있는 것 같아. 진짜 금 있는 것 같아. 자, 금방 30분 한가 봅시다. 아주 모기놀이 같은 작은 것도 있지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큼직한 사금 있잖아요. 여기 대단한 곳이야. 여기 잠깐 팠는데 이 정도면 야, 여기 한번 쭉 위아래 한번 훑어보면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탐 대성공.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맑은 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여기 한번 탐사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놀이터 하나 추가요. 항상 안전 탐사하십시오.